민달리입니다. 안녕! 여러분, 이제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본격적으로 봄이 오고 있잖아요. 근데 또 봄하면 단화나 로퍼도 되게 많이 신지만 저는 운동화 코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을 위한 봄에 정말 데일리로 휘뚜루마뚜루 신을 수 있는 운동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가지고 있으면 데일리로 활용해주기 너무 좋고 코디 구애 없이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 정말 좋은 아이들 위주로만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본격적으로 신발을 추천해드리기 전에 제 발 사이즈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가 발 사이즈가 진짜 애매한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발 길이는 짧은데 발볼이 진짜 넓어요. 그래서 신발을 고를 때 늘 애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발 사이즈를 한번 재봤거든요. 제 발 사이즈는 발 길이는 220인데 발볼이 10cm예요. 그래서 보통 신발을 고를 때 크게 나온 신발들은 225를 고르는 편이고 발볼이 좁게 나온 신발들 있잖아요. 그런 신발들은 230에서 35를 고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로퍼랑 구두를 고를 때는 35 사이즈를 신는 편이에요. 그럼 이 점 참고해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이키 에어포스 1 폰탄카 화이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데일리로 제일 잘 신고 있는 신발을 가지고 왔어요. 얘가 오늘 보여드리는 신발 중에서 제일 오래 신었고 제일 자주 신는 그런 신발입니다. 요거는 진짜 어떤 룩에나 휘뚜루마뚜루 너무 잘 어울리고 특히 완전 캐주얼한 룩 있잖아요. 그런 룩에 너무 찰떡이어서 요거는 대학생 분들한테도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우선 요거는 에어포스 중에서 폰탄카 라인인데 그냥 에어포스랑 폰탄카랑 어떤 점이 다르냐면 에어포스에는 요 신발끈 맨 앞에 쇠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폰탄카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에어포스보다는 좀 더 귀여운 디테일이 많아요. 발 넣는 쪽을 보면 폰탄카에는 이렇게 양옆에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나이키 로고가 아주 귀엽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뒤쪽을 보면 야구공 모양의 이런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에어포스보다는 폰탄카가 좀 더 신었을 때 귀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폰탄카 라인에서나 볼 수 있는 요 옆에 네모난 거 요것도 있거든요. 컬러감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올 화이트였으면 좋겠어가지고 요 올 화이트 모델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확실히 여기 아예 올 화이트다 보니까 신발 활용도가 좀 더 좋고 요게 착화감이 진짜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신기 너무 좋아서 동네 마실 나갈 때도 진짜 자주 신고 그냥 운동하러 나갈 때나 아니면 좀 편하게 입은 날 있잖아요. 캐주얼하게 입은 날에는 무조건 신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오래 신을수록 이렇게 좀 접히는 이런 부분이 좀 낡아 보이지 않고 좀 더 빈티지해 보여가지고 저는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 2년 정도 신고 있고 요게 은근히 그냥 완전 캐주얼 룩에도 잘 어울리긴 하지만 슬랙스랑도 매치를 했을 때 그렇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여름 빼고 다 활용하기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게 솔직히 신발이 좀 두꺼운 편이라서 여름에 신으면 진짜 더워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 빼고는 다 가능한 신발이라서 너무 괜찮다. 요거는 그냥 완전 기본템이라서 이런 기본템 신발 하나쯤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강추. 그 다음에 아식스 조그 베게스 화이트 블랙 컬러입니다. 요거는 제가 비교적 최근에 구매를 했는데 그냥 맨날 신고 있다. 그럴 만큼 손이 정말 잘 가요. 우선 요거는 이렇게 되게 캐주얼하게 생겼지만 은근히 원피스랑 코디했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캐주얼한 룩이나 아니면 슬랙스랑도 되게 매치해주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컬러가 화이트 블랙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실버 블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이트 부분이 여기 메쉬 쪽은 화이트인데 나머지 부분은 실버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이트보다는 실버에 좀 더 가까운 컬러입니다. 근데 이게 막 엄청 번쩍번쩍한 그런 실버가 아니라 조금은 밝은 컬러감이라서 코디 활용도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는 신발이 되게 밝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어두운 컬러는 아니잖아요. 근데 요 옆에 아식스 로고가 이렇게 블랙 컬러로 포인트가 되어 있어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차분해 보이는 느낌도 들어서 그 점이 너무 괜찮았어요. 그리고 신발 자체가 되게 스포티한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이런 디자인의 신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발볼이 넓은 편이라서 이런 너무 스포티한 느낌의 신발을 신었을 때 발 자체가 되게 투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발 앞코가 이렇게 보면 동그란데 엄청 넓진 않아요. 이게 옆으로 봤을 때 앞코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도 앞으로 갈수록 살짝 모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발볼이 넓긴 하지만 앞코 부분이 앞으로 갈수록 모이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박해 보이는 느낌이 적어서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앞코에 보면 여기 아식스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 포인트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귀여워서 이거를 구매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까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신발 자체가 진짜 가벼워서 너무 괜찮았고 착화감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신발 자체의 두께감은 그렇게 얇지 않은데 아무래도 메쉬 소재로 운동하다 보니까 겨울에 신기에는 조금은 추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구매하면 지금부터 여름, 가을까지 너무 잘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엔 아디다스 가젤볼드 아쿠아 오프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요로 완전 상큼한 컬러감의 운동화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원래 요거를 구매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운동화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진짜 딱 기본적인 신발만 신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컬러감이 너무 예쁘잖아. 이거 안 살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고민을 조금 하다가 구매를 했는데 요거 은근히 손이 너무 잘 가요. 우선 봄에는 상큼한 컬러감의 옷들도 되게 많이 입긴 하지만 은근히 무채색도 되게 많이 입잖아요. 뭐 화이트 원피스나 아니면 검은 색깔 레더 자켓 아니면 자켓 같은 거 그런 룩을 입었을 때 이거를 탁 신어주면 바로 포인트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작년 봄에 정말 잘 신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컬러감이 완전 팍 튀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막 이질적으로 팍 튀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이런 상큼한 컬러감 좋아하신다면 하나쯤 들고 있으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거 고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전체적으로 스웨이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컬러감은 봄 느낌인데 이게 스웨이드 때문에 그런 봄 느낌이 좀 덜해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스웨이드인 게 그렇게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예쁘고 저는 이 컬러감이 오히려 맨질맨질한 그런 소재였으면 이렇게까지 안 예뻤을 것 같거든요. 이런 스웨이드 특유의 보석한 느낌이랑 같이 섞여가지고 더 예뻐지는 느낌? 그리고 가젤이 발볼이 넓어가지고 그 점도 괜찮았고 이게 신발 밑창에 쿠셔닝은 없어요. 쿠셔닝은 없는데 그래도 밑창이 꽤 있는 편이라서 그렇게까지 착화감이 불편하진 않았거든요. 막 엄청 편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막 불편한 것도 아니라서 거슬리지 않은 정도였어요. 근데 이거는 컬러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손이 너무 잘 간다. 그 다음에 아디다스 3배 화이트 컬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구매해서 너무 잘 신고 있는 신발인데요. 이거는 삼바잖아요. 근데 왜 삼배냐면 이게 삼바의 굽있는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삼바의 굽있는 버전들을 삼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는 일반 삼바에서 굽이 있는 그런 버전이라서 저처럼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시거나 기존에 있던 삼바가 착화감이 너무 불편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되게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삼바가 밑창이 되게 얇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굽이 있다 보니까 밑창이 쿠셔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신고 있습니다. 우선 요거는 디자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삼베이 디자인이랑 똑같고요. 여기 옆이 그냥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나 아니면 눈 오는 날에 그냥 막 신어주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딱 기본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냥 어느 룩에나 너무 찰떡이에요. 그래서 이런 삼바를 찾고 있는데 착화감 때문에 고민이다 하시거나 아니면 삼바가 너무 유행템인 것 같아서 별로 안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그래도 신상에다가 조금은 다른 느낌이 있다 보니까 요걸로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디다스 스페지얼 핸드볼 클리어 핑크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저의 최애 신발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요즘
요즘에 자우시는 신발들이 정말 많죠? 근데 얘네들 다 잘 신는 거긴 한데 그 중에서 제가 포인트를 줘야 한다 할 때 정말 자우신었어요. 우선 요거는 제가 235를 구매했는데 235를 구매한 이유가 30 사이즈가 매장에 없었거든요? 요게 매장에 딱 하나 남은 그런 물건이었어가지고 그냥 구매를 했었어요. 우선 요것도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인데 요거는 아까 보여드린 요 가젤보다 좀 더 부클부클한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빈티지해 보이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핑크 컬러긴 하지만 요게 살짝 톤다운된 핑크잖아요. 그래서 엄청 밝은 느낌이 아니라서 은근히 데일리로 활용해주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유일하게 쿠셔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 아이다스 제품들이 싹 다 발 밑창이 쿠셔닝이 아예 없었거든요? 얘는 유일하게 쿠셔닝이 되어 있어서 발이 불편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얘는 신자마자 오히려 편해가지고 어? 이거 되게 편한데?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착화감은 아이다스 신발 중에서는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좀 더 마음에 들었던 게 요 신발 밑창을 보면 가젤 인도어처럼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젤 인도어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신발 자체가 좀 더 트렌디해 보이면서 이 빈티지한 느낌이 너무 빈티지해 보이지 않게 조금은 중화시켜주는 느낌이라서 너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 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정말 잘 신을 수 있는 신발인데 이거는 크림에서도 리셀가 조금 붙어가지고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저는 ABC마트도 한번 둘러보는 거 추천하거든요. 왜냐하면 ABC마트에 은근히 사이즈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크림에서 구매해도 이게 제 사이즈 기준으로 16만원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리셀가가 유행템인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많이 붙지 않아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푸마 클럽 오브요 SD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최근에 구매한 건데 여러분 요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즘에 푸마가 스피드캣 때문에 완전 핫해졌잖아요. 팔레르모 라인도 컬러감이 예쁜 게 많아가지고 한번 눈여겨보고 있다가 얼마 전에 동네 ABC마트를 잠깐 갔었는데 요게 딱 보이는 거지. 근데 이게 가격이 너무 괜찮다요?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서 제일 저렴해요. 막 이거는 이렇게나 예쁜데 가성비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 막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사이즈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우선 요거는 독일군 느낌이 나는 스니커즈인데 전체적으로 따뜻한 아이보리 컬러에 그린 컬러가 포인트로 되어 있는 그런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무드가 따뜻해 보이면서 상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봄에 신어주면 너무 예쁘겠다 싶어서 냉큼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신발 앞코는 이렇게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그냥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더워 보이는 느낌이 덜한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얘도 신발 자체가 되게 편하고 가볍거든요? 얘가 발볼이 넓고 여기 신발 앞코가 엄청 얄쌍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살짝은 플랫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발이 좀 더 길어 보이면서 얄쌍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신발 밑창의 쿠셔닝도 정말 낭낭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신었을 때 발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것도 기본적인 느낌인데 살짝 포인트를 주기 좋은 그런 신발이라서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진짜 완전 저렴한데 예뻐서 너무너무 잘 신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는 뉴발란스 574 레거시 네이비 컬러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요거를 가지고 왔는데 요것도 한때 진짜 핫했던 신발이거든요. 요게 렉소공이라고 완전 품절 대란이었던 그런 신발인데 이게 작년 가을쯤에 한국에 정식으로 풀려가지고 그때 후다닥 구매를 했어요. 근데 요거를 구매하고 너무 잘 신어가지고 요것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요거는 네이비 컬러에 여기 신발 밑에 보면 베이지 컬러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신발이 밝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괜찮았어요. 제가 옷들이 다 밝은 옷들이 되게 많은데 겨울 옷들은 아우터가 어두운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겨울 옷을 입었을 때 오히려 이거를 신어주면 전체적인 코디가 죽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겨울보다는 봄이나 가을쯤에 신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봄, 가을에 아우터도 그렇고 옷 자체가 되게 밝은 옷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옷들이랑 매치를 했을 때 이게 좀 더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신발 앞코 부분을 보면 메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메쉬로 되어 있으니까 겨울에 너무 춥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겨울에 신어도 그렇게 발이 시리지 않아가지고 너무
괜찮았어요. 제가 이런 어두운 컬러감의 신발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는 한데 그래도 얘는 곳곳에 이런 화이트 포인트가 되어 있고 요 네이비도 엄청 어두운 네이비가 아니라서 은근히 손이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뉴발 신발 자체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살짝 투박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신었을 때 생각보다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동글동글하니 귀여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것도 손이 정말 잘 갔습니다. 그리고 얘는 무엇보다 활용도가 되게 좋고 엄청 유행했던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셀가가 없거든요? 그냥 정가보다 저렴해. 제가 딱 공홈에서 구매를 했는데 요게 정가보다 훨씬 저렴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요 기회 때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데일리로 휘뚜루마뚜루로 너무 잘 신고 있는 저의 운동화들을 한번 탈채 털어봤는데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진짜 익숙한 신발들도 있을 거고 제가 최근에 구매해서 처음 보는 신발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제가 정말 잘 신고 있는 그런 신발들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손민수 하신다면 후회 없는 소비를 하실 겁니다. 딱 데일리로 신기 좋으면서 포인트 되는 그런 신발들 위주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잘 신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